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지난번까지 살펴보던 베를린 시리즈 퍼커션이 남았는데요. 그 다음 시간이나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모든 관현악기들이 이렇게 챕터가 전부 다 나눠져 있을까? 아, 너무 무겁다.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가 이 악기들을 갖다가 불러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그 PC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음악을 쓰려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를 질문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대안으로 조금 가벼우면서 조금 용량도 좀 적고 불러오는데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 그리고 편리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음색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추천해 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디오케스트라라는 음색인데요. 이 디오케스트라라는 음색하고 그 다음에 아마데우스 심포닉 오케스트라, 요 음색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오케스트라 이름만 딱 들어도 우리 알수 있죠. 오케스트라 음색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요 안에 들어가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챕터 1번에 스트링, 그리고 2번에 브라스, 3번 우드윈드, 그다음에 퍼쿠션, 보너스로 콰이어. 합창 음색이죠. 이렇게 다섯 가지 챕터로 나누어서 디오케스트라 음색이 구성되어 있고요. 최근에 디오케스트라 컴플릿이라는 이 음색이 새로 나왔거든요. 디오케스트라에 있는 음색하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키 하프, 하프 음색하고 피아노 음색 몇 가지를 따로 이렇게 좀 빼놨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에서 특수주법 같은 것들, 브라스에서의 특수주법, 이런 것들을 조금 몇 가지 따로 빼놓은 게 차이점입니다. 이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분,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 음색의 큰 차이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면 스트링부터 먼저 볼까요? 여기 들어가서 스트링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이올린, 퍼스트, 세컨, 비올라, 첼로, 컨트라베이스까지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죠. 네. 안에 들어가면 레가토, 마르카토, 피치카토, 스타카토, 서스테인, 트레몰로 요런 주법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바이올린에서 바이올린의 이 음색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올 아티큘레이션스 음색이 있습니다. 요거를 불러 올리면 요게 이제 멀티 음색과 같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스위치가 있죠, 그죠? 네, 요 스위치를 눌러서 음색을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타카토. 잠시만요. 네, 스타카토 음색입니다. 요 왼쪽에 키를 눌러서 우리가 음색을 바꿀 수 있어요. C샵은 요 밑에 있는 C샵은 스트링, 서스테인 음색입니다. 그다음 마르카토. 그다음에 레가토. 서스틴하고 레가토는
약간 달라요. 음색이 비슷한 듯하지만 레가토는 우리가 지판을 레가토로 이렇게 끌고 내려서 소리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소리가 조금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트레몰로, 피치카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딱 필요한 것들만 구성을 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불러 올리는데도 시간이 별로 안 걸리죠. 굉장히 가벼운 악기예요. 바이올린 한번 살펴봤고요. 요거는 스트링 뭐 대표로 해서 바이올린하고 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음색이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약간 좀 거칠긴 한데요, 소리가. 거칠어서 여러 가지 합주 소리를 만들어 놓으면 약간 좀 소리가 거칠게 튀어요. 튀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볍게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이만한 악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서스테인. 마르카토, 레가토, 트레몰로, 피치카토. 이 음색은 별 다른 걸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종류만 선택해서 쓰면 되고요. 별 다른 걸 건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펙트까지 콘서트 홀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 악기의 위치도 이미 거기에 맞게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첼로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가 만들어져 있죠. 펜 조정까지도 돼 있는 상태로 돼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뭐 클릭을 해서 조작을 하거나 리버브 값만 약간 좀 조정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리버브의 양을 좀 조절하거나.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리버브의 종류, 콘서트 홀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스몰 홀, 미디움 홀, 레코딩 스테이지 등등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브라스도 한번 들어볼게요. 브라스,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관현악기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디테일하게 안 해도 여러분들 이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프렌치 혼. 네. 이건 벨로시티에 따라서 작용을 합니다. 벨로시티, 그러니까 치는 세기에 따라서 벨로시티가 세면 네, 아주 빡빡한 소리가 나죠. 그다음에 서스테인. 자, 여기 포르테 소리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듈레이션 휠. 이렇게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르카토, 레가토, 네, 레가토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레가토를 만들어 줍니다. 네, 관악기에서의 레가토는 확실히 또 주법이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다르죠, 그죠? 네.
프렌치 혼 들어봤고요. 트럼펫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그 주법들을 다 담고 있는 게 올 아티큘레이션이기 때문에 올 아티큘레이션을 가지고 오면 돼요. 트럼펫 소리였고요. 그 다음에 트롬본, 로우 브라스 뭐 이런 식으로 소리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드윈드도 보시면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 바순, 그 다음에 콘트라바순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를 해놨고요. 플루트만 먼저 한번 보시면 플루트 음색이었습니다. 클라리넷 우리가 그 베를린 우드윈드에서 봤던 것처럼 아주 현실감 있고 우와 소리가 정말 리얼 악기랑 거의 비슷하다 이런 느낌은 조금 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실용적으로 우리가 빨리빨리 작업을 할 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악기들을 관현악기들을 거의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우드윈드 한번 그냥 이렇게 살펴봤고요. 퍼쿠션 종류 한번 보면 non-pitched 퍼쿠션 그러니까 피치가 없는 악기들을 한 데다 다 모아놨어요. 보시면은 부분 부분 나는 소리들이 다 달라요. 자 이렇게 큰 부 다음에 롤 탐탐입니다. 공이라고도 하죠. 스네어드럼입니다. 이런 롤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을 하면 네, 이렇게 연출을 해주면 네. 그 다음에 심벌입니다. 네, 각종 타악기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타악기는 베를린 퍼쿠션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악기별로 특수악기들까지 전부 다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하프 있네요. 네, 아주 영롱한 하프 소리고요. 팀파니. 롤 이렇게 연출해 주면 돼요.
요걸 뛸 때 마지막 박을 한번 쾅 찍어주기 때문에 보세요. 네, 이렇게 마지막을 액센트를 찍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튜블라벨도 있네요. 네, 이런 퍼쿠션들 그리고 콰이어. 콰이어는 피메일 콰이어, 그 다음에 메일 콰이어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고요. 따로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컴플릿에 가면은 조금 다른 게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키에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랜드 피아노 소리, 그냥 일반적인 피아노 소리예요. 리버브, 그러니까 울림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리들입니다. 네, 멀티스라는 탭이 있어요. 네, 콘탁에 보면 인스트루먼트가 있고 그 옆에 보면 멀티스라고 있거든요. 요게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 디오케스트라가 되게 재밌는 멀티들을 제공을 합니다. 멀티스는 여러 개의 악기를 세트로 우리가 컨탁에서 멀티렉에다가 넣고 한꺼번에 음색을 불러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오케스트랄 컬러라고 돼 있죠. 이렇게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빅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내겠다. 뭐 스트링과 브라스의 오케스트라 소리를 내겠다. 스트링 브라스, 브라스 우드윈드, 그다음에 풀 스트링, 스트링으로만 된 레가토 음색을 내겠다. 이렇게 용도별로 종류를 여러 가지로 해 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빅 오케스트라의 스타카토 소리를 한번 내 보겠다. 그러면 요걸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물어옵니다. 리플레이스 멀티, 멀티를 리플레이스 할 것이냐? 예를 해주면 네. 이렇게 지금은 세 개의 음색이 불러왔습니다. 디오케스트라 음색입니다. 한 손으로 연주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성부를 여러 개를 연주할 수 있으면 여러 개를 연주해도 되지만 한꺼번에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디 채널이 옴니로 자동으로 바뀌어 있죠. 네, 음색은 디오케스트라로 되어 있고요. 옴니로 돼서 밑에 있는 채널들까지 다 옴니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공급하는 모든 채널이 네, 이 악기로 공급하는 컨탁 악기로 공급하는 모든 채널이 한꺼번에 소리가 다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음색이 한꺼번에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음색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트링 풀 스타카토, 그 다음에 브라스 풀 스타카토, 그 다음에 우드 풀 스타카토. 이 음색이 한꺼번에 이렇게.
네, 벨로시티의 반응을 아주 잘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재밌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분위기를 특별히 만들어줘야 될 경우에는 재밌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서스틴, 레가토도 다 있고요. 피치카토, 스타카토. 네, 피치카토와 스타카토를 소리내는 그런 오케스트라 소리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스트링과 스트링, 풀 스트링만 돼 있는 거 한번 불러와 볼까요? 이렇게 하면 네, 여기에 바이올린부터 시작해서 밑에 쭉 내려가면서 네, 첼로까지 네, 스트링을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으로 네, 연출을 뭐 아주 뭐 좋은 음색은 아니지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데우스 심포닉 오케스트라라는 음색도 있다 그랬는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음색은 브라스, 콰이어, 그 다음에 기타, 네, 기타도 있어요. 그 다음에 키보드 종류들. 퍼쿠션, 스트링, 심포니, 우드윈드 이런 식으로 음색을 나눠놨습니다. 여기에는 각각 브라스 솔로 악기들 음색 폴더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스 앙상블, 브라스 여러 대가 소리내는 앙상블 소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스 앙상블에 들어가 보면 프렌치 혼 앙상블, 그 다음에 트럼펫 앙상블, 트롬본 앙상블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거는 풀 브라스 앙상블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 이 음색을 가지고 오면 자 이런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고요. 네. 이 음색을 가지고 오면 브라스 소리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저음 악기는 투바로, 그 다음에 트롬본, 혼과 함께 트럼펫까지 이렇게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한 손으로. 요거는 지금 치는 세기에 따라서 소리가 나도록 키 벨로시티 이렇게 돼 있죠. 다이내믹에서 여기를 이제 만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 엑스페이드로 해놓으면 우리가 모듈레이션 휠 가지고 네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버튼, 키 버튼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조절을 해주면 스위칭을 할 수 있고요. 스타카토 음색. 마르카토. 네. 이렇게 음색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악기 트롬본, 투바, 혼, 트럼펫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가지 악기인데 요 악기의 구성을 지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투바 소리만 내자, 트롬본 소리만 내자, 그 다음에 혼, 트럼펫 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오디토리움이라고 돼 있는 요 있죠. 요게 이제 리벌브하고 똑같은 거야. 리벌브 어마운트 양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조절해주고 네. 울림의 느낌을 조금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울리는 걸 어마운트를 더 많이 주면 네, 적게 주면 네, 이게 아주 음질이 좋거나 고퀄리티의 그런 음색은 아니기 때문에 리버브를 조금 줄이면은 굉장히 퍼석한 그런 음색이 소리가 날 거예요. 좀 저렴한 소리가 날 겁니다. 자, 이렇게 풀 브라스 앙상블 소리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렌치 혼, 트럼펫 이렇게 각각의 악기들을 앙상블로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스 솔로에 들어가면 각 개별적인 악기들, 솔로 악기들을 불러올 수 있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드윈드에 들어가면 우드윈드 앙상블이 있고 우드윈드 솔로가 따로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드윈드 앙상블에 가면 이 전체를 우리가 소리 낼 수 있는 앙상블 소리들이 쭉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제 뭐 대충 알 거니까 여러분들 뭐 따로따로 다 들어보지는 않을게요. 기타 음색에 어쿠스틱, 일렉트릭 이렇게 따로 있고요. 일렉트릭 음색은 보니까 오버드라이브 일렉트릭 기타 소리, 그 다음에 클린 일렉트릭 기타 소리 이렇게 두 가지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키보드, 그랜드 피아노, 하프시코드, 파이프 오르간 이렇게 세 개의 음색을 지원합니다. 그랜드 피아노 소리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나쁘지 않아요. 나름 여기도 뭐 보니까 지금 벨로시티 커브 몇 가지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은 이렇게 존재를 하네요. 네, 퍼포먼스에서. 심포니라는 음색이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아마데우스 음색에서는 이 심포니라는 음색 때문에 되게 재밌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벨로시티에 따라서 소리의 합성을 여기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오케스트라 지금 배치도죠, 그죠? 오케스트라가 이런 모양으로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 저음에 가면은 콘트라베이스랑 첼로가 움직이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벨로시티를 작게 해서 아주 살살 치면은 그리고 스타카토로 탕탕 이렇게 치게 되면 저음을 치게 되면 팀파니 소리도 같이 울리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연출을 조금 간편하게 여러 가지 음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브라스를 끄거나 넣거나 혼을 좀 끄거나 넣거나 각 악기별로 끄고 넣는 걸 해볼 수도 있고요. 재밌는 그런 음색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찬가지로 인스트루먼트에서 우리 멀티도 있어요. 멀티도 있어서 콘서트 스트링 그 다음에 콘서트 브라스, 우드윈드, 콰이어 뭐 등등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콘서트 스트링만 먼저 한번 살짝 멀티 음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음색이 한꺼번에 이렇게 불러와졌고요. 스트링을 저음에서부터 이게 약간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채널이 그냥 나눠진 채로 불러와졌어요. 이렇게 2번 채널, 3번 채널, 4번 채널 이렇게 불러와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옴니로 작업하지는 못하겠죠? 네, 각 채널별로 작업이 될 텐데 바이올린, 바이올린 세컨, 비올라 그 다음에 첼로 그 다음에 콘트라베이스까지 6번 채널 하나가 더 있는데 풀스트링 이렇게 돼 있네요. 풀스트링 소리 자 이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옴니라는 거 봤죠? 채널에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옴니로 바꿔주면 채널을 무시하고 모든 음색이 동시에 소리가 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옴니로 해주면 멀티 음색으로 우리가 동시에 소리 나는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타카토 아마데우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여기에 지금 스트링 음색도 그렇고 목관악기, 금관악기들은 여기 이제 주법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조금 더 있어요. 네. 잠깐 그것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퍼스트 바이올린 먼저 가져와서 한번 볼게요. 여기 서스테인 음색 약간 음질이 안 좋아서 답답한 그런 느낌은 나요. 확실히 우리가 이 지금 헤드폰이 별로 좋은 헤드폰은 아닌데 제가 이걸로 들어도 약간 답답한 소리가 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리버브를 뭐 조정을 해도 별로 좋아지지 않고 그럴 때는 다른 이퀄라이저나 이런 걸 통해서 소리를 조금 이렇게 보정을 해주지 않으면 소리가 영 많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타카토
마르카토. 마르카토 뭔지 아시죠? 네. 마치스럽게 씩씩하게 이렇게 연주하는 겁니다. 스포르잔도. 앞에 굉장히 포르테로 확 소리를 낸 다음에 네. 특히 어떤 음을 세게 소리를 낼 때 스포르잔도. 그 다음에 스피카토. 피치카토. 바르톡 피치카토라는 것도 있어요. 바르톡 피치카토는 그냥 피치카토는 이렇게 손으로 튕기는 건데요. 바르톡 피치카토는 잡아서 뜯어요. 그러면은 뒤에 지판에 가서 이게 탁 탕 소리를 내면서 부딪히는 소리를 내겠죠. 이렇게 네, 바르톡이라는 작곡가가 썼다고 해서 바르톡 피치카토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하프 트릴, 반음계 트릴이에요. 반음 트릴, 그 다음에 온음 트릴, 트레몰로. 이렇게 음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멀티로 해서도 요거를 전부 소리를 낼 수가 있고요. 꽤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은 만들어져 있죠. 음색도 여기에 되게 다양하게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드윈드 한번 마지막으로 플루트 앙상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나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쓸 수 있을 정도의 플루 소리입니다. 스타카토. 마르카토. 스포르짠도. 요런 네 가지 정도 주법을 플루트는 목관 악기들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오늘은 아주 좋은 음색은 아니지만 우리가 빨리 작업을 하고 또 조금 시스템에 부하를 덜 주면서 많은 악기를 좀 한꺼번에 쓰고 싶을 때 지금 오늘 살펴본 이 디오케스트라나 아마데우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음색 같은 경우에는 음색 전체 다 해도 몇 기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불러와도 메모리에 큰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추천을 한번 해드리려고 소개를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뭐 댓글이나 아니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종류의 음색이나 아니면은 이런 큐베이스에서 이런 사용법 같은 것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뭐 본격적으로 무슨 수익 을 위해서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을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대한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한번 힘 닿는 데까지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의외로 구독자가 막 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우리 제자분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 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렇게 근데
이런 질문은 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색을 어떻게 구입을 하느냐,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는 결국은 이게 불법으로 어디서 다운받니? 뭐 이런 걸 묻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절대로 알려드릴 수 없고, 안다 해도 알려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런 경로는 제가 잘 몰라요. 네. 웬만한 거는 뭐 가격이 얼마 안 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